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격 해제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어온 신앙생활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초유의 미사 중단 사태를 불렀던 코로나19. 코로나가 휩쓴 2년 반 동안 성사 생활은 물론 소규모 신심단체 활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됐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고해 성사나 모임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좀 침체 국면, 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신자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용훈 주교. 이 주교는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을 남겼지만 신자 공동체에 피해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깨닫고 백신 나눔 운동 등을 통해 인류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100억 이상이 이렇게 모아졌다라든가, 또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도 기도와 함께 또 성금도 보냈고요. 이런 여러 가지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던 시기, 이주교는 매체를 통한 사목이나 찾아가는 사목이 활성화돼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쇄신의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 활동의 중심이 미사와 그에 따른 전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젠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신앙생활이 자칫 게으름이나 나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신앙의 절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주교의 당부입니다. 전례에는 정말 감각적으로 우리가 직접 그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그 행위가 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자들이 본당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교회와 사목자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주교는 본당 신부를 중심으로 단체장 등이 자주 모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심단체 활성화와 더불어 취미나 오락 모임처럼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신심을 다지는 사목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축구선교회가 운동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들이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끝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좀 착안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팬데믹으로 쉽게 성당을 찾지 못하고 비대면에 익숙해진 지난 2년 3개월. 성사의 은총을 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용감하게 뛰쳐나와서 이제 미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그 힘으로 앞을 향해 전진했으면 좋겠다. CPBC 김형준입니다.